김다현 길이 새로 생겼네요. 청학동 쉼터. 탐방지원센터. 탐방지원센터. 주능이 다 보이니까 오늘 주능 보고 갑니다. 여기까지 노고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왕봉 여기 웅석궁이 다 보이네. 그래 요리 요 여기는 대꼬박고 좀 쉬는 대꼬박고 있으니까 이해해야 되고 독바이도 함양 독바이 가는 독바이도 삼신산 청학동 일로 안 가고 대장님 일로 가셔가지고 이탈했네요. 자, 삼신봉하고 외삼신봉 가는 제에 도착했습니다. 청학동 2km 올라왔네요. 여기 가면 청학동, 여기 가면 외삼신봉 가는 길입니다. 지금 비탐으로 막아놨네요. 저 구름 속에 있는 게 천왕봉입니다. 천왕봉이 오늘 구름 속에 외삼신봉, 신봉 정상. 정상입니다. 저기 남해 바다 다 보이죠? 남해 바다도 있고 오늘 천왕봉도 보이고 저 달뜨기 능선도 보이고 저 뒤에 곰떨이였는 웅석봉도 보이고 웅석봉 저기 뭐 허연 빛이 네네네네네. 보이죠? 저기 웅석봉 저리 달뜨기 능선 수양산 벌목봉 저기 백 저기 그거 길입니다. 저기 태극 종주 길입니다. 저기는 걸어봤죠. 저쪽에는 구름이 저쪽으로 올라오실래요? 구름에 다리 있는 게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구름 모자 썼죠. 너무 잘 그 보인다. 옆에 쭉 촛대봉 뾰족한 쭉 촛대봉 대피소 약간 보이네. 대피소 장소봉님 안테나도 하나 보이고 눈으로는 보입니다. 눈으로 그래 영신봉 해가지고 쭉 해가 덕평봉 토끼봉 저 위가 토끼봉 저리 내려가서 삼도봉 삼도봉도 보이죠? 예. 저 위에 눈 있는 데가 반야봉. 예, 예. 맞아요. 저 확실히 반야봉에서 쭉 가면 이제 노고단. 노고단 나옵니다. 노고단 그 뒤로는 이제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잘하면 무등산도 보이는데 오늘. 우리 여기로 가면은 세석으로 가는 길이네. 아, 저쯤에 가다 보면 음양수도 나오고. 능선길이라서 좋아요. 길이 좋아요. 그림 요 동네 보이네요. 네네. 저기 그림 동네. 네, 저 뒤에가 저 뒤에 저쪽이 넓은 데가 중산이겠죠, 그죠? 저기 저 황매산 보이네, 황매산. 저 뒤 우뚝 솟았는 거 있죠? 저기요. 예, 저기 황매산, 황매산. 정면. 황매산 요 웅석봉. 웅석봉하고.
케이스 끝 제가 다 보여요. 저 음속 보고 이제 한. 저기 누구다? 아, 저기 누구다? 나자고. 에휴.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삼신봉이고 저기가 내 삼신봉이고. 봄날림 난다. 봄날림 막 달려갖고 딴 데로 많이 가는데 연 딴 데 갈 데가 없다고. 야, 뒤에 하늘 안 봐봐요. 갑자기 저 하늘이 열리네. 번개님 오니까네. 하나 둘. 이 뭐예요? Do you want an apple? I don't know. 발음 좋은데. I don't know. 자, 여기는 내삼신봉 도착했습니다. 뒤에 첫대봉, 새석대피소, 천왕봉은 지금 구름에 가리가 있네요. 와, 저 대피소 보이네. 보입니다, 그래. 자, 저기 웅석봉에 달떡이 능선도 보이고요. 저 뒤에 황매산이 오늘 또렷하게 보입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예. 지리 주능이 반야봉도 구름에 가리가 있고. 토끼봉은 아직 살아있네요. 자, 오늘의 밤 메뉴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번개님은 역시나 고구마면. 아, 도시락. 역시 50대는 도시락입니다. 한갑된 사람은 지금 뭐합니까 지금? 우해가지고 앵비 이래 됐어요. 아니 작년까지 한갑 전에는 그래도 밥 사오디 밥집 세주디 갑자기 원래 한갑이랄까 고구마를 막 크고. 아, 우리 이거 뭐예요? 팥죽이에요? 아이고, 맛있겠네요. 동지가 지났는데. 이분은 뭐예요? 아, 여러분님, 이거 뭐예요? 이 뭐고? 족발이요. 웬 족발이에요? 아, 내 발인가? 저는 역시나 보온병에 커피도 내려물 것 같으니까 컵라면이 최고입니다. 야, 족발이 완전 이만 멋지네요. 족발 맛있네요. 송정굴입니다. 송정굴. 어? 여기서 아까 밥 먹은 자리. 야. 자, 여기는 쇠통바위입니다. 쇠통바위가 열쇠 구멍인데 저게 맞는 열쇠를 가져와서 끼우면은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바위입니다. 그 쇠통바위입니다. 네, 그 쇠통바위입니다. 길이 조금 쇠통바위는 알죠? 예, 쇠통은 아닙니다. 쇠통바위입니다.
청학봉 도착.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네요. 3.5km. 세석이 10km. 그러면 오늘 삼계사로 가나요? 삼성궁입니다. 삼성궁 가나요? 삼계사 가도 돼요. 오전 8km 밖에 안 돼요. 여기 어디에요? 청학봉요. 뽕. 이게 봉우리 터지석입니다, 이거. 정상석이 없네, 그죠? 예, 이게 정상석 대형인데, 이래가 되겠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행필이 얼어버가지고. 네, 이제 베이블 했어요, 이제. 이래가 되겠나. 터지석님 하나 갖다 놓으세요. 자, 여기는 상불제입니다. 이리 가면은 삼성궁, 저리 가면은 삼계사. 삼계사 4.9, 삼성궁이 2.3입니다. 그래, 남았네요. 여기가 상불제입니다. 삼성궁. 자, 우리는 삼성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되고, 삼계사까지도 길이 좋습니다. 근데 조금 머니까 곰이 또 이제 완전 딴 동네로 가버리니까.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신봉 갔다 내려오는 길입니다. 자, 우리 번개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번개님 가방 좋게 메고, 좋은 거 메고 다니는 분입니다. 참고로. 자, 다음에 우리 봄날님.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맞네, 있네. 자, 봄날리 왜 나무시고 옵니다. 내 발이 소리 눈보다 발이 빨랐어. 봄날리. 자, 넬리님 인사하세요, 넬리님. 안녕하세요. 어, 예,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삼신산 삼신봉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번개님. 예,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천왕봉. 예, 천왕봉. 지리준흥. 아, 예, 지리준흥. 천왕봉은 완전히 곰탕이었습니다. 오늘 천왕봉 갈랐고, 알쟁이가 왔는데, 다행히 산신봉 와갖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산행지 선정해주신 우리 고대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족발 가지고 오신 우리 여름님, 다음 기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봄날리. 감사합니다. 지리준흥 화이팅! 지리준흥 올라갔으면 오늘 조망 안 좋아요. 반대서편을 보는 게 엄청나게 좋네요. 야, 지리준흥 삼성봉에서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넬리님. 네,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너무너무 좋은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아주 멋진 사냥이었습니다. 예, 삼신봉 처음인데, 예. 코스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 우리 삼신봉에서 삼성궁으로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로 따라가야 되니까 사냥은 끝났는 것 같아요. 50대. 우리 김다연 양이 트레이드 마크네요. 그래죠. 미스 트로트. 고객님 또 저 옆에서 또. 잘 왔나요, 이게? 잘 나왔어요.